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01년 5월 당시 파리 검찰총장은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게 실제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파리의 상류층이었던 모니에르 가문이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모니에르 가문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파리에서 아주 예전부터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좋은 평판을 받아오던 집안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미망인 모니에르 부인은요,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인정받아서 상까지 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르셀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파리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물론 이 집안에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긴 합니다. 모니에르 부인의 딸이었던 블란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종 상태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 익명의 편지예요. 이 집안이 어디선가 굉장히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속에 누군가 갇혀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경찰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편지가 검찰총장에게 직접 왔고 총장은 그 편지의 내용을 그냥 무시하지 않은 채 일단 집을 수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니에르 저택에 도착한 경찰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방 한방 열어보죠. 별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꼭대기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라?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경찰은 그 편지 내용도 수상했고 또 그래서 어쨌든 이 자물쇠를 부수고 힘껏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채 아주 깜깜했고요. 아주 기분 나쁜 쾌쾌한 냄새까지 풍겼죠. 바닥에는 배설물로 보이는 것들이 떨어져 있었고 또 한쪽엔 음식물 그 찌꺼기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다락방의 한쪽에 있는 낡은 침대에서 앙상하게 마른 여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사진은 당시의 경찰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대에는 앙상하게 마른 여성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도 어두웠기 때문에 경찰은 창을 덮고 있는 두꺼운 커튼을 다 뜯어냈고 그제서야 방에 빛이 들어오게 되자 이 침대 위에 있는 마른 여성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는 고기 조각, 야채, 뭐 빵, 생선 이런 것들이 막 잡다하게 다 떨어져 있고요. 거긴 굴껍질도 보였다고 해요. 그녀의 침대는 상당히 오래됐고 침대 주변에는 벌레들이 득실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풍겨져 나오는 그 냄새가 너무도 역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 방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해요. 그녀를 발견했을 당시 그녀는 49살이었고요. 앙상하게 마른 몸은 몸무게가 24kg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사실 정신이 반쯤 나가 보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블란체 모니에르, 바로 이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상태의 블란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경찰은 이 집의 안주인인 모니에르 부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랑스 서쪽 포이터스라는 곳에 살고 있던 모니에르 가족 중에 어머니 모니에르 부인은요, 평소 뭐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했죠. 그녀의 남편 에밀 모니에르는 1879년에 사망했지만 상당한 양의 유산을 가족 앞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이 상류층의 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말했듯이 그녀에겐 두 아이가 있었는데
똘똘하게 부모를 잘 따르던 큰아들과 둘째 딸이었죠. 둘째 딸 블란체는 아주 밝고 명랑하고 또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미망인 모니에르 부인은요, 엄격한 훈육하에 파리의 상류층에 걸맞게 아이들을 잘 길러오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블란체의 나이가 25살이 되었고 결혼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건 실제 그녀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어요. 25살의 블란체. 그런데 사실 그녀는 만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녀보다 몇 살 나이가 더 많았고 아주 매력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선 이미 사랑의 불꽃이 타고 있었죠. 그는 어엿하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뭐 성공했다라고 보긴 좀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블란쳇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간 비밀 연애를 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마을에 다 소문이 났고 심지어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까지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파리의 상류층에서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까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블란체가 그 남자를 만나는 걸 금지시켜요. 물론 어머니와 말다툼이 오고 갔지만 엄격한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블란쳇은요, 어머니 몰래 밤에 나가서 연애를 계속했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니에르 부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러니까 모니에르 부인과 그녀의 오빠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허락할 수 없는 딸아이의 사랑의 가문의 명예를 손상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 굳은 결심하에 딸을 다락방에 가두기로 결정하죠. 물론 처음에는요, 그녀가 더 이상 그 가난뱅이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면 그녀를 풀어주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그곳에 갇혀있으면 금방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도 블란쳇은 그의 연인과 밤새 미래를 즐기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어머니와 오빠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자기 방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방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오빠는 그녀를 붙잡아서 다락방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은 아주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녀를 혼자 둔 채 밖에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블란쳇은 결국 이 방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화가 치밀면서 자신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고 블란쳇은 다락방에 갇힌 지 25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꽃다운 청춘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녀의 나이 49살이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75살의 모니에르 부인은 차분하게 경찰들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왜 딸을 감금했습니까? 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지만 어느 때 이후부터 딸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 말에 의하면요, 어머니가 반대했던 그 가난뱅이 변호사라는 연인은 이미 1885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녀가 정신적으로 더 이상해져서 아예 집안 다락방에다 나오지 못하게 가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종 이 집에서 그 블란쳇의 아주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종종 들리는 비명소리에는 경찰 불러줘! 자유를 원해! 불쌍해! 라는 소리들이었다고 해요. 모니에르 부인은 바로 다음날 체포됩니다.
정신을 차린 블란체가 어머니로부터 감금당한 사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파리 최고의 상류층 부인이 체포되던 그날 군중들이 엄청 많이 모였고요. 다들 그녀를 비판했고 계란을 던졌죠. 마땅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녀는 체포 15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그녀의 오빠 또한 체포가 되었는데 이후 법정에서 15개월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은 동생을 감금한 것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했고 결국 무죄형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실제로 프랑스 신문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경찰이 25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신문의 내용이었죠. 자, 그렇다면 블란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빛을 보는 걸 끔찍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샤워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상당히 기뻐했다고 해요. 그녀의 오빠는요, 체포되고 나서 자기 여동생이 문제가 많았다, 감정 기복도 심하고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어, 얘는 정신에 문제가 있어 라고 증언을 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병원에서는 굉장히 조용히 지냈고 어떤 감정의 상태를 잘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가 그 방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연인이 죽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연인은 그녀가 감금되고 나서 9년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게 점점 기력을 회복한 블란체는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도 늘어났고 빚에도 익숙해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세상 밖으로 드디어 나오게 된 지 12년 만인 1913년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25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던 파리의 블란쳇, 그녀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토요미스테리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